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그 아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맞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맞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숙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뭘 하면 좋을까요? 원래 하기는. 네, 오늘의 주제는 은퇴한 후 머물고 싶은 스테이케이션입니다. 은퇴 후 삶은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먼 이야기 아니에요? 은퇴 후가 기억, 은퇴 후 하면 상상이 돼요? 과연도? 뭐 요새 뭐 네. 40살 뭐 40살 막 은퇴하고 싶으세요? 30대에도 아니, 은퇴하고 아니 은퇴하고 이렇게 은퇴 후의 삶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우리는 한 달 살기를 초청을 한 달 살기를 먼저 얘기하고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한번 네. 아 내가 은퇴하면 그럼 어디에 살면 좋겠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제가 예, 해보도록 이분은 은퇴 안 좀 먹었으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한 달 정도 살아본 적 있어요? 저 밴쿠버에서 한 달 있어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떠셨어요? 겨울에 한 12월, 1월 이렇게 갔었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비가 좀 많이 내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음식이 되게 다양한 음식이 많고 맞아요. 심지어 한식이 그리울 때는 한식당도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음식 걱정도 없고 뭐 맛있는 것들도 많고 주변의 자연 환경도 풍부하고 또 도시도 즐길 수 있고 바다도 즐길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었던 것 같겠네요. 예전에 집에 식구들하고 같이 해서 오키나와 가서 한 달 정도 살면 참 좋겠다. 그리고 같이 갔던 친구들도 한 달 정도 오키나와 살면 좋겠다. 언제 한번 하자. 그랬다가 코로나. 어떤 점에서 오키나와가 좋았냐? 물론 이제 오키나와 여행 갔던 그 경험들이 좋았던 것도 있고요. 해산물 많고 물가도 사고 그런 데다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바닷가에 있으니까 스노클링도 하기 되게 쉬웠고 네, 바다 나가서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런데 또 오키나와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울릉도도 마찬가지지만 산도 좀 있어요. 트레킹도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섬이나 아니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한 달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약간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후가 온화한 곳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하와이에서도 한 한 달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좀 물가가 비싸서 물가가 비싸요. 근데 하와이도 하와이 섬이 많잖아요. 카와이나 지금 마우이나 이쪽이 제 생각에는 가서 한 달 살기 하기에는 딱 괜찮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뭐 오아후도 음식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뭐 편하니까 맞아요. 먹기 좋죠. 쇼핑몰도 있고 뭔가 도시와 바다를 같이 그쵸, 느낄 같이 수 있는, 있는 그런 장점이 네. 오아후에는 있는 것 네. 같고 이태리에 사실 저 위쪽 북부 쪽에 있는 그 어촌 마을들 있잖아요. 거기를 뭐라 그러지? 거기가 선생님이 가봤다 그랬던 것 같아요. 싱크테레? 거기가 되게 조용하고 갈만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싱크테레가 근데 한동안 이제 관광객들로 되게 폭발을 했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다섯 개의 작은 이제 바닷가를 낀 그런 어촌 마을을 이제 여행을 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이제 뭐 기차를 타고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한동안 이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었죠. 많이 알려졌어서 근데 요즘 되게 가기 좋다고 그렇게 그렇게 나겠네요. 제가 제일 한 달 살기를 두려워하는 곳 사실은 저는 뉴욕 같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뉴욕 자체가 잠깐 가서 있는 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딱 한 달 잠깐 한 달도 난 긴 것 같아요. 아 불안해. 난 미국 일단 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총에 대한 두려움. 네, 총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필리핀도 총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일단 치안이 두려워요. 실제로. 저는 이제 한국의 계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겨울에는 막 너무 추우니까 좀 온화한 데 가서 한 달 정도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여름에 또 너무 더우면 베트남 달랏이나 이런 데는 좀 고지대이기 때문에 좀 서늘한 지역이니까 이런 데 가서 또 한 달 있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는 해서 결국은 스테이케이션 하는데 생각해보면 자연 환경이 좋고 기후 좋은 그 다음에 안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물가 좀 싸고 이런 데들이 물가가 저렴하고 그런데 음식이 역시, 맛있고 음식이 맛있고 그런 데들이 역시나 그쵸. 공통점이다 그죠? 좀 그런 면에서 베트남도 되게 좋은 곳이 많다고 생각해요. 한 달 살기 할게 뭐 달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저 예전에 사파인가 이 베트남 북부 쪽에 또 거기도 약간 거기는 이제 고산지대인데 그쪽도 되게 이제 자연 환경도 좋고 그냥 트레킹도 할 것도 많고 음식도 맛있고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난 하노이는 별로인 것 같은데. 하노이는 좋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오토바이들이 많고 약간 소음 공해와 약간 그 공기가 이제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지역 같기는 해요. 사람들이 하노이 쌀국수가 맛있다고 하는데 그게 미운 맛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미운 맛이에요. 은퇴 후에 살고 싶은 나라, 도시 뭐 이런 거. 은퇴를 한다고 하면 저 그래도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그냥 은퇴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딘가에 살고 싶지 사실은 말 그대로 스테이케이션 할 생각이 있어도 은퇴 후에 다른 나라 이민을 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해본 것 같긴 해요. 나이가 들수록 저는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건 뭐 그냥 이야기고요. 그냥 저희 부모님이 사실 이민가 계시거든요.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면 뉴질랜드 같은 곳이 되게 살기가 좋긴 한 것 같아요. 겨울 되면 비가 좀 오면서 날이 전반적으로 흐려요. 그렇지만 춥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하로 막 떨어져서 막 우리처럼 이렇게 막 두꺼운 거 입고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두꺼운 옷이 필요한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 늦가을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꽤 괜찮아요. 아픈 곳이 없는 거지. 추우면 되게 많이 계절이 확 바뀌거나 하면 안 좋거든. 몸에 건강이 안 좋은데. 그리고 여름도 엄청 덥지 않아요. 우리 여름에 지금 뭐 거의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은퇴하기에 좋은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날씨 영향이 크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을 벗삼아 좀 온화한 기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좀 은퇴하고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남해 이쪽에 가 있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풍령이나 이런 쪽 아래쪽에 이렇게 앞에는 막 바다나 아니면 이렇게 산이 촥 이렇게 보이고 아니면 그 외에 스위스 같은 산들 이렇게 촥 보이는 데 있잖아요. 전세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딱 보이고 이렇게 넓은 마당에 이제 개가 뛰어다니고 해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 통유리가 있는 거실에서 이렇게 책장 쫙 읽어서 책 읽을 수 있고 겨울에는 벽난로도 있고 막 이런 곳. 기후 변화가 여러분 기후 변화가 앞으로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 바닷가에서 점점 사람을 못 살게 만들어요. 이미 이거는 희사화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바닷가 절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태풍이 훨씬 더 많이 온대요. 그래서 바닷가에 그래서 실제로 뉴올리언스에 하도 많은 그 태풍이 와서 점점 바닷가에서 예전에 바닷가에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점점 산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산은 또 산불이 많이 난다는데 도대체 어디를 살아야 되지? 생각이 안 난다. 어디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이 제일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라는 그런 뜻깊은 말씀. 한 달 살러 갈 만한 곳들은 세상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가서 한 번쯤 한 달 살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우리나라 가까운 뭐 남해도 좋고 네, 맞아요. 혹은 뭐 강원도 좋고 제주도 좋고 저희 뭐 꼭 어디 한 달 살기 하러 가셔도 좋지만 지금 힘들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라도 한 달 살기의 기분으로 그냥 뭐 안 가본 지역에 가서 그냥 안 가봤던 길로 뭐 골목 탐험을 한다든지 주변을 한번 여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이 사실 이제 저희 마지막 녹화였어요. 그렇죠? 지금 후회가 되게 많이 드는 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희가 하는 말들 중에서 좀 틀리거나 또 혹은 기분 나쁜 부분이 있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 바람이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마음만큼 또 예전만큼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고, 이게 2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다들 많이 지쳐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누시는 거를 보시면서 잠시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여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생활의 활력이라든지 또 어떤 기대감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수업 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도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떠나서 저희가 순수하게 우리의 여행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서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여러 가지 여행도 하고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 거, 그걸 여러분하고 쉐어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 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맞춰봐야죠. 또 다시 이쯤 되면 우리 이제 좀 맞춰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하나 둘 셋 하면 하는데 이거 그냥 잘 못하겠더라고. 자, 그럼 시작! 해피 썰스데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톡톡 시즌 2로 돌아온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